안녕하십니까. 오늘 일피 내리고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 사주기 추모식을 위해 이곳 다부동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님,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님, 제너럴 라니 미 8군 사령관님, 김하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재욱 7군 군수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모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박완수 육군참모총장님과 김관진 백선엽 장군기념재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곳 다부동은 아버님이 생전에 묻히고 싶으셨던 전투지입니다. 아버님은 6.25 당시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한 수많은 전우들에게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전진하셨던 당시 상황을 늘 가슴 아파하시며 본인만 어찌 현충원의 편이 가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님은 아마 대전 현충원보다 이곳에서 아버님과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추모식을 거행하시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용산 전쟁 기념관 집무실에서 가끔 남산이 보이는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한 조각의 땅도 거저 얻은 것이 없다.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을 치르고 지켜낸 땅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 영웅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해 백선엽 장군 기념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킨 6.25 참전용사를 찾아뵙고 영웅들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부심과 기쁨을 드리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시간에도 그분들은 당시의 참혹한 전쟁 상황과 백선엽 장군과의 전투 중의 일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번영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버님께서도 6.25 전쟁이 멈춘 후 또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여 국군의 전력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야말로 국군, 외교, 산업 등등의 개척자로서 자유와 세계 평화의 사도로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매년 거행되는 아버님의 추모식은 우리의 안보 의식을 되돌아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을 바로 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미래 세대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장마기간 날씨를 무릅쓰고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 장병 백선엽 장군 재단 임원들 또 칠곡군과 경상북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